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올림푸스 독해 기본 2권 유닛 16 네모 어법 문제 프랙티스 1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려워요. 이거 수능 특강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수능 특강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올림푸스 1, 2 총 합쳐갖고 지금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문법이 꼬여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 이해가 어려워요. 지문 자체 너무 철학적이라서. 자, 그래도 여튼 한번 깔끔하게 분석해 볼게요, 최대한. 자, 슈얼링 삽입절이죠. 그래서 부사가 문장 전체 수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확실히, 자, 확실히도, 자, nothing이 주어고요. 주어. 자, 중요한 건, 자, nothing 부정으로 시작했다는 것도 주의하세요. 동사. 자, 어떤 것도 우두 count 동사 원형 썼죠. 동사 조동사 원형. 뒤에 count 여기서는 여겨지다 뜻이요. 자, 어떤 것도 여겨지지 않는다의 부정어죠. 자, as는 자격의 로서로 떴을 거고, 여기서는 as 자격 로서. 자, as having 한 것으로서, 자, having 가진 것으로서. 자, 여기서는 뭐라고 동명사로 봐주는 게 낫겠죠. 여기서는 인간 레벨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서, 그래서 인간 수준의 intelligence 지능을. 그래서 핵심 단어에서 인간 수준의 지능이란 단어, 요 단어 있죠. 그래서 또 핵심이니까 일단 묶음으로 한번 묶어 놓겠습니다. 도대체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요. 자, unless는 여기서는 if not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if not. 자, 만약에, 자, it had language. 주어. 동사. 그래서 언어까지. 만약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밑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좀 써놨는데. 자, 이거를 좀 풀어 쓰자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오직, 자, 그들이 언어를 가졌을 때만 조건으로 걸어주고요. 자, 원스는 여기서는 그냥 부정되면서로 썼어요. 자, 어떤 것들이 여겨질 수가 있다 as 뭐로서 인간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서. 또 그다음 아까 전에 unless를 풀어서 if they don't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그들이 don't have language, 자, 그들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they can't 부정으로 쓸 수 있죠. can't be considered 고려되어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뭐로써 인간의 레벨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서. 그래서 이 정도로 풀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자, and the chief use가 주어네요. 주어. 자, chief은 여기서 주요한 뜻이죠. 주요한, 자, use가 주어, 사용이라는 명사로 썼죠. 자, of human language까지 묶고, 자, use 단수로 썼네요. 단수. 자, 인간의 언어의 사용에 주요한, 아, 사용은, 주요 목적은, 자, is. 동사. 단수로 잡고요. 단수. 자, is 단수 처리하고, 자, to talk가 to 부정사의 보어로 썼네요. to 부정사. 보어, 동격. 자, to talk about, 말하는 것이다. 자, about the world, 세계에 대하여. 자, 이것도 좀 오타가 난 것 같아. 맨 오늘 또 찾아야지. 자, in this sense. 자, in this sense 좀 어려워요, 해석이. 자, 이것도 그냥 해놓으면 좀 어려우니까 좀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인간 수준의 지능은 언어의 사용이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런 감각이란 말은, 자, 인간 수준의 지능이란 것이 언어가 필요하다는, 자, 감각에서, 면에서, 감각에서, 자, 지능이란 것은 주어. 또 나왔죠. 자, is 동사. bound의 수동이에요. 저 bound와 with가 수동으로 썼고, 수고로 bound와 with 같이 잘 갑니다. 그래서 bound는 bind의 과거 완료 형태죠. 묶여 있다 혹은 엮여 있다. 그래서 수동으로 썼다는 거. 여기다 표시한 게 낫겠죠. 수동. 그래서 묶여 있는데, 자, with that philosopher's core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with 여기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bound 전치사. 위에. 이거를 명사절로 만들고 싶으면 대설 was로 바꿔버리면 선행사파한 관계대명사의 was이 되겠죠, 이 자리가. 자, 이럴 때 우리 해석은 왜 안 되게 다시. 자, 무언가, 자, 의문사 하나로 잡고요. 자, 철학자들이 주어. 또 한 걸로 안 바꿔놨어요. 주어. 자, 철학자들이 부르는데 동사. 자, intentionality 하면 의도성이죠. 의도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자, 다시 어려워요 여기.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는 것은, 자, 지능, 인간 수준의 지능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지능이란 것은 엮여 있는데 철학자들이 무언가 의도성이랑 부르는 것과. 그래서 어렵죠, 철학이에요. 자, 뭐 언어의 사용은 뭐다?
다시 여기다 또 다시 부가 설명 어려우니까 언어의 사용 이꼴 의도성이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술의 목적으로 사용하겠죠. 서술. 자, moreover. 자, 여기서 moreover이 들어가는 이유는 당연히 지능과 언어의 사용에 대한 다른 부가 설명을 해주겠죠. 더 하나의 더 사실. 자, 더욱이 또 언어 나오죠. 주어. 그러니까 해서 moreover. 자, 언어라는 것은 동사. 자, is social phenomenon까지 묶어왔고 이게 또 보어로 쓰였죠. 보어, 동격. 자, 사회적인 현상이다. 좀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 primary use 여기까지 또 묶어야 되죠. 자, primary는 주요한, 자, use가 주어로 썼고요. 주어. 자, 사용이란 뜻이죠. 명사로 여기서 똑같이. 자, 사용인데, 자, of language 언어의 사용은, 자, within a group은 또 삽입절 group of people까지 묶을게요. 자, 그래서 사용 단수로 썼네 또. 단수. 자, 그래서 use 단수로 썼고요. 자, group 사람들 그룹 내에서의 언어의 주요한 사용의 목적은 동사. 자, is 또 단수로 썼죠. 단수. 자, is. 자, to talk 또 동격이 보어로 썼네요. 맞죠, 이 자리가. 자, 그래서 to talk about까지. 그래서 to 부정사. to 부정사. 보어 동격. 자, 말하는 것인데, 자, about things 어떠한 사물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대생략이죠. 대생략. 자, 사물인데, 자, they 주어, can 동사. all perceive에서 all은 삽입절로 봐주시고요. 조동사 뒤에 다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들이 모두 다 perceive 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야 돼요. 자, 주요한 언어의 사용이란 것은 사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언어는 지능이랑 연결됐고요. 이 지능의 언어적 사용은 사물의 기술이고요. 이 사물의 기술은 주위 환경에 대한 거예요. 오하, 나 천재 담았죠. 자, like의 뜻이죠. 소치에스. 자, 예를 들어서, 자, this tool은 이 지시대명사예요. 이 도구. 자, 이란 말이고 또 안 헷갈리게 우리 지시대명사. 그 다음 저 또 지시대명사. 조각인데 나무조각. 자, 이까지 좀 어려워요. 또 자, this, that은 여기서 뭐로 쓰였냐면 this, that 여기가 현재 상황 기술. 이거 왜 여기서 좀 멀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이구, 잠깐만 좀 처리해 놓고 올게요. 아, 전에 또 녹화 프로그램이 좀 꼬여갖고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날아가서 다행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이러한 도구나 저러한 조각의 나무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술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고요. 자, or 혹은 자, have부터 볼게요. 자, have perceived 현재 완료 형태로 썼죠. 여기서도. 자, 현재 완료 계속 종용법이에요. 현재 완료. 그래서 계속. 계속. 이. 또 잘못 들어갔네요. 자, have perceived는 지금까지 인지되어져 온의 계속 종용법. 그래서 yesterday 어제 나무 조각. 그래서 어제 나무 조각. 그래서 어제라는 나무 조각도 뭐냐면 여기서는 과거 상황에 대한 기술인데 언어의 사용을 통한 기술이란 표현이고요. 자, 혹은 자, might perceive, migh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아마도 동사 원형. 인지할 것인데 자, 여기서는 또 tomorrow 내일이죠. 자, 내일의 piece of wood까지. 그래서도 무슨 상황이냐면 내일이란 표현 때문에 미래 상황 기술한단 말이에요. 언어를 사용해서 미래 상황에 대한 기술. 기술이란 말이에요. 서술 표현이란 말이죠. 자, maybe는 중간에 삽입절. 자, 아마도 라고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서 언어의 사용이란 것은 어떻다? 지능에 기반하고 이 지능이 언어를 사용을 통해서 주위 상황과 의사소통하는데 이럴 때 현재 상황이라든가 과거의 상황이라든가 미래의 상황을 설명할 때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in short 또 잘못되어 있었어요. 자, 짧게 말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in sum, finally, consequently, 뭐 in the end 뭐 다 똑같죠. 좀 요약하면 하자면 언어라는 것은 주어. 자, is 동사. grounded 또 땅으로 썼네요. 그래서 수동이죠. 수동. 그럼 땅에 뭐 한다? 기반된다. 자, 기반되었는데 in 어디에 awareness of world까지 이거 중요 단어죠. 그래서 빈칸으로 awareness of world. 자, awareness of world란 말은 우리가 인지란 뜻이죠. 인지인데 세계에 대한 인지를 사실상 여기서도 좀 더 부가 설명해야 되는데 세계 인지 세계의 주위
환경을 언어를 통해 지능이 관장한다. 하하하, 똑똑하다, 맞죠? 이렇게 세 개 전부 다 지능이랑 관련됐어요. 언어도 관련됐고. 자, in embodied creatures or robot. 자, 이는 일단 전치사. 아, 일단 조건적으로 비슷하게 걸어졌죠. 전치사. 자, embodied 하면서 과거 분사로 쓰네요. 뒤에 creatures 시켜주고 있고요. 자, embodied는 과거 분사. 지각 동사. 아, 지각이 아니고 수동이죠, 얘는. 수동. 자, 수동이고 구현화됐단 말이죠. 구체화. 구현화라고 할까? 구체화. 구체화가 쉽겠다, 맞죠? 구현화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그럼 구체화된 생명체. 자, 혹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로봇. 로봇은 로봇이죠. 로봇까지 좀 땡겨주시고요. 어, 안 넣어, 안 넣어. 좀 더. 아, 그렇죠. 자, 그럼 구체화됐다는 말은 무슨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나 혹은 로봇 속에서. 자, search awareness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search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기술해보는 이런 세계에 대한 인지는, 자, 동사, 이거, awareness가 주어졌고요. 저 엄마도, 저 would,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be 되는데, 자, evident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죠. 형용사. 자, 분명하다. 분명하다 하면 인지가 쉽다. 왜 눈에 보이니까 인지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from 뭐로부터? Each interaction with environment로부터까지 묶어줄게요. 자, each가 말하는 것은 아까 전에 나왔던 로봇이나 로봇이죠, 로봇, 생명체. 그래서 여기서 자, each가 말하는 애들이 얘들이요. 자, creature or이니까 단수로 잡았어요. Or robot 얘들과 얘들한테는 쉬워요.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자, each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을. 자, with 누구와 함께 상호작용? With environment,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언어로 기술할 수도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은 거죠. 여기서 괄호 속에는 예, example 예를 들어서 avoiding 피하다 뜻이죠. 자, 피하는데 obstacle는 장애물. 자, 그 다음 동명사로 썼죠. 여기서 ing, ing 계속. 그러면 피하기 동명사예요. 그래서 picking up도 동명사예요. 여기서는 저는 줍다. pick things up에서 우리가 pick me, pick me, pick me up이었죠, 우리. 그래서 pick things up입니다, 위치가. 줍다, 어떤 사물을. 자, and so on은 etc, 기타 등등으로 봐주시고요. 기타 등등을. 자, 하지만 이제 하지만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려운 애들이 나오겠죠. 자, 뭐가 어려운 애기? 우리가 아, 구체적으로 아까 embodied 반대말 요 말이 나오겠죠, 이제. 자, 여기에 구현화되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애들. 자, 하지만 우리는 주어, 자, 아마도 저 width는 알 수가 있대요. 저 wide의 동사 형태라고 원형. 봐주시면 돼요. width는 넓이다. 자, 컨셉, 그 컨셉 개념이란 말이죠. 그 개념을. 자, 그 개념이란 말은 여기서 어떤 개념일까요?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개념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interaction 요걸로 말하겠죠. interaction with environment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해석상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이거 가야겠죠. 자, to include 하기 위해서로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부사 목적으로.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include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 un, 뭐죠? distributed. 아이씨, 분배되어 지금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자, 일단 수동이면서 수동, 아이씨, 이놈 또 들어갔어. 자, 분포된. 자, 그리고 disembodied. 아까 이런 embodied 반대말인데 그래서 또 표시해놔야겠다. 잠시만요. 저 아까 embodied 몸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embodied가 몸이 생겼어. 투명 인간이. 그러니까 보여 이런 느낌. 자, 그다음 disembodied 반대말이죠. disembodied는 구현화되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까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 artificial 형용사고요. 형용사. 아이고. 형용사. 자, 인공이란 뜻이죠. 자, 인공의 intelligence 명사로 지능이란 뜻이죠. 형용사. 아이, 명사라고 해갖고 형용사 들어가면 어떡해. 명사. 명사. 자, 합치면은 AI죠, 여기서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자, 그러면 구현화되지 않은 인공지능까지 여기서 과거분사에게 형용사 두 개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써야겠다. 과거분사 수동. 아이고, 과거분사 수동. 아이, 좋다. 예, 인공지능 AI 수식해주고 있고요. 두 개가 다 같이 수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킵트도 또 과거분사 때려서, 와, 과거분사 세 개를 남발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아이, 양심도 없이. 과거분사 1번, 2번에다가 지금 다시 이킵트가 다시 또 인텔리전스 AI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아이고, 좋다. 이킵트도 또 과거분사로 처리했고요. 그것도 그대로 뺏겨야 되겠다. 와, 맞죠. 그래서 이킵은 원래 이킵먼트가 장비라는 뜻이고 이킵이 장착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장비된, 장착된. 자, 그래서 with suitable sensor, 자, with 뭐가 장착됐냐면은 적절한 센서들과 적절한 자, 센서들을 갖춘. 자, 적절한 센서란 말은 우리가 뭐 인공지능 우리 AI 지금 비서들 있죠. 뭐 쉬리라든가 우리 구글, 오케이 구글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맞죠? 자, 요런 애들도 근데 우리가 말하면은 얘들이 센서가 뭐 자이로 센서라든가 GPS라든가 이런 센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죠. 자,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문장 어려우니까. 자, 하지만 자, 우리는 넓힐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이란 말은 언어를 통한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는 구현화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은 할 수 있었어요. 맞죠? 누가? 로봇이라든가 다른 생명체들이. 자, 하지만 자, 우리 넓히는데 포함하기 위해 그래서 with는 여기서는 투부정사 목적이 아니고 잠깐만요.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부사 목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저 분패되었단 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기술이 아직까지 구현화되지 않았고. 자, this embodied는 우리가 아까 embodied랑 얘랑 지금 대조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벗이 답이었죠. 아까 전에 이 자리에 기점으로 해갖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벗을 이렇게 기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까지. 자, 하지만 자, artificial intelligence AI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 어떤 AI는 equipped 되어진. 그러면 적절한 센서를 가진 애들도 우리가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이게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이거를 지능의 상호작용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와, 이거는 이제 해석보다 이게 설명이 더 어려워, 맞죠? 이 지문, 이게, 어이씨. 이거를 왜 고의 수준에서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고의가 아니라 이거 언어 수준이 높아야 되는 지문이에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이란 말, 인간 수준의 지능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어를 통한,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면서 구현화되어진, 혹은 구현화되지 않은 것까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지, 마야? 비로소 우리가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오늘 철학 수업을 했네. 영어 수업이 아니고 아주. 자, 이래서 아이고 시간도 많이 걸렸나요? 많이 걸렸네요. 자, 그래서 플렉스 1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